네, 시간이 돼서 세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박창현이고요. 오늘은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 실전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먼저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언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그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 PSO를 이용한 파이프라인 캐시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하실 때 겪으실 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세션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먼저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혹시 네, 여기 저희 PSO 캐시를 사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의외로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 PSO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사실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감안하고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쪼개기를 해보려고요. 네, 먼저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씀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 등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이런 버텍스 쉐이더 혹은 쉐이프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레스터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 입력된 데이터를 픽셀화시키고 픽셀 색을 결정하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돌리고, 그래서 나중에 프레임 버퍼에 블렌딩을 하는 과정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뭐 입력 데이터로는 버추얼 카메라도 있을 테고, 버텍스 정보, 뭐 라이트 소스, 그다음에 바인딩 되는 텍스처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프레임 버퍼의 픽셀별로 컬러 값을 결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은 비디오 카드에서 하드웨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 뭐 지오메트리 쉐이더 등등으로 프로그래밍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컴퓨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 조금 컴퓨터 쉐이더는 익숙하실 텐데 컴퓨터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은 사실 많이 안 쓰죠. 근데 컴퓨터 쉐이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산한 후에 반환하는 일련의 과정도 컴퓨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그래픽스 하드웨어를 통해서 동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D3D 12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동작이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인풋 어셈블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버텍스 쉐이더, 헐 쉐이더, 뭐 테셀레이터를 통해서 테셀레이션을 하고, 도메인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거친 다음에 레스터라이저를 거쳐서 가상 공간에 있는 걸 픽셀에 매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픽셀에서 색을 결정한 다음에 아웃풋 모저로 렌더 타겟에 쓰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이 일련의 단계들이 다 단계들을 총합해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고요. D3D에서는 컴퓨터 파이프라인을, 네, 컴퓨터 쉐이더, 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죠. 네, 디스크립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서 그러면은 하드웨어 지원을 받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하드웨어별로 최적화를 할수 있도록 각 단계들을 최적화된 하드웨어 유닛으로 할당을 해서 처리되게 만듭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CPU에서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먼저 네, 명령어를 읽어와서 해석한 다음에 실행하고 쓰는 이 일련의 과정이, 두 개의 명령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네, 두 개의 명령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게 실행되고 이런 형태로 해버리면 명령어 두개 처리의 단계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8번이나 CPU 클럭이 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않고 파이프라이닝을 시켰다는 건각 스테이지마다 원하는 애들을 바로바로 중첩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네, 명령어 두 개에 다섯 번 만에 클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게 보통 파이프라인화 되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거의 핵심은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중첩이 가능한
이 상태가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형태인데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CPU에서는 하는 동작이 매번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GPU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실행할 때 조금씩 다른 동작을 하게 만들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다섯 개 스테이지로 이루어진 파이프라인이 있을 경우 이것들을 각각 다르게 동작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뭐 첫 번째는 A, B, E만 동작하고 그 다음 거는 A, D만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는 각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상태 정보를 토대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상태 정보는 스테이트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특히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쪽에서는 렌더링 스테이트, 렌더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사용 시마다 스테이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돌릴 때 어떤 스테이지가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미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참고로 변경하는 것 자체에도 부하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를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상태겠죠. 그래서 뭐 스테이트가 동일한 애들을 비슷하게 나열해서 스테이트가 최대한 안 바뀌게 만드는 형태의 최적화들도 합니다. 네, 언리얼 엔진도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스테이트들을 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처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D3D9 같은 경우에 뭐 알파 블렌딩과 관련된 스테이트만 따로 존재해서 알파를 블렌딩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결정하는 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넣어줬었는데 그 후에 약간 개선된 게 몇 가지 연관된 세팅들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이전엔 15개의 스테이트를 무조건 했다면 이번엔 4개씩 묶어서 4번만 한다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세팅을 묶어서 스테이트 변경 자체에 드리는 부하를 좀 줄이자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D3D11에서는 블렌드 스테이트가 얼포트 커버리지 값이랑 렌더 타겟이 MRT를 지원했을 때 각 MRT들을 어떻게 렌더링할지에 대한 것들이랑 이 MRT들을 블렌딩하는 거를 한 정보 가지고 다 이용할지 혹은 각각 다 블렌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정보까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다 렌더링 시점에 생성돼서 세팅이 되었던 정보들입니다. 네, 이 말을 굳이 파란색으로 강조한 건 이 다음 건 안 그런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최신 하드웨어에서는 그럼 어떻게 동작하냐면 최적화를 추구하는 최신 하드웨어, 그러니까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최신 하드웨어에서는 유닛 간의 종속성을 조금은 인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자체에서 렌더 타겟과 데이터를 블렌딩하려고 할 때 뭐 단순히 블렌드 스테이트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레스터라이저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에 따라서 더욱더 최적화된 패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 전체에 대한 상태를 아예 한 번에 처리해버리자라는 게 파이프라인 스테이트의 개념이고요. 이 파이프라인 스테이트가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 알던 쉐이더 정보랑 렌더 스테이트 정보 외에 뭐 다른 정보까지 한 번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되게 하는 하드웨어 전체에 대한 설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설정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는 PSO라는 객체를 통해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PSO라는 걸 다시 정의하자면 한마디로 파이프라인 스테이트의 정보를 담은 객체인데요. 지원 그래픽스 API는 네, 최신 그래픽스 API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목적 자체가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전 단계의 개선 단계의 렌더 스테이트 세팅 방법이랑 다르게 미리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동작하냐, 동작에 문제가 없느냐를 미리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실제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때는 그냥 믿고 가져다 써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체 스테이트들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PSO 안에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체 설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사용하는 쉐이더 코드들, 그러니까 픽셀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에 대한 바이트 코드가 있으면 걔네들이랑 뭐 얘를 블렌딩을 어떻게 하겠다는 블렌드 스테이트, 레스터라이저의 동작을 결정하는 레스터라이저 스테이트, 뭐 뎁스 스텐실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 멀티 샘플링은 적용하냐 안 하냐, 몇 개로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이 윗단에서 커맨드 리스트 단위로 처리가 해야 될 정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단위로 잘 안 바뀌는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 뭐 뷰포트 정보라든지 가위 테스트 영역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잘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커맨드 리스트 단계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최신 그래픽스 API들이 지원하는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언리얼 엔진에서는 플랫폼 종속적으로, 종속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수준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래픽스 API 레벨에서 저희는 캐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PSO 자체가 재활용을 가정하고 생성된 애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져다가 쓰는 게 그래픽스 API 레벨에서 이미 다 장리가 되어 있어요.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D3D12, 불칸, 메탈에서는 런타임에 생성된 PSO에 대해 캐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D3D12랑 불칸에 대해서는 생성된 PSO를 자체적으로 파일 아웃해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로드 타임에 읽어서 PSO를 재활용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OpenGL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PSO를 지원하지 않아요. 네, 지원하는 그래픽스 API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OpenGL에 프로그램 바이너리라는 피처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OpenGL ES3.0 이상에서는요, 프로그램 바이너리라는 동작을 통해서 PSO처럼 파일 아웃했다가 나중에 읽어드리는 형태의 동작을 지원을 해요. 이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윗단에서 RHI라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얘는 플랫폼 전용으로 되어 있는 그래픽스 API 위에 존재하고 렌더러에서 얘를 활용해서 플랫폼이랑 무관한 코드 명령을 내리면 이 RHI가 필요한 애들에 대한 호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RHI 레벨에서 생성된 PSO를 네, 렌더 리소스, 언리얼 엔진의 렌더러가 활용하는 렌더 리소스로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관된 애는 애를 활용해서 캐시에 있다 없다를 얘가 판단을 먼저 해줍니다. 네, 이런 형태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3D12 얘기를 먼저 더 얘기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런타임에 생성된 캐시 정보랑 그리고 파일에서 읽어드린 로디드된 캐시 정보 두 가지가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런타임에서는 그 RHI에게서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이니셜라이저라는 정보를 건네받아서 그걸 가지고 검색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봤는데도 없으면 그 밑에 파일에서 읽어드린 애를 검색을 해요.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이니셜라이저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형태의 클래스고요. 얘 갖고 있는 정보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의 종속적인 형태로 변경을 하려면 한번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나눠서 캐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칸의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LRU 캐시라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LRU는 당연히 그 프로그래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리스트 리센틀리 유즈드라고 최근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네, 메모리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캐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PSO 오브젝트에 대해서 LRU를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서 네, 지금 잘 안 쓰인 애들은 그냥 내려버리게. 차라리 한번 히치를 경험하더라도 나중에 메모리가 안 부족해서 크래시가 안 나도록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안드로이드 때문에 적용된 거고요. 안드로이드가 허락하는 그 메모리가 굉장히 적어요. 저희가 포트나이트 만들 때
이게 정확히 스펙에 명시된 건 아니고 저희가 테스트 통해서 판단했을 때 16메가 정도였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메모리만 쉐이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래시가 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적용 추가된 거예요. 네, OpenGL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얘는 최신 그래픽스 API가 아니기 때문에 네, PSO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PSO가 지원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괄 변경이잖아요. 파이프라인의 설정에 대한 일괄 변경. 그 일괄 변경이 아니라 쉐이더 상태에 대해서만, 쉐이더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변경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그게 Unreal Engine 내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이 사용하는 쉐이더에 대라는 이름으로 바인딩된 쉐이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인딩된 쉐이더 스테이트, BSS에 대해서만 캐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OpenGL의 피처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OpenGL은 일반적으로 쉐이더 코드가 있으면 그걸 컴파일해서 쉐이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쉐이더 오브젝트를 다 링크해가지고 프로그램 오브젝트라는 걸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오브젝트를 파일 아웃해서 필요할 때 로드한 기능을 프로그램 바이너리라는 걸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바이너리 캐시를 만들었고요. 당연히 얘도 LRU 알고리즘이 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이더 메모리가 부족한 OpenGL ES 플랫폼에서 네,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로우 레벨에서는 이렇게 캐시들이 동작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윗단에서 저 언리얼 엔진이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는 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네, 로우 레벨 캐시 활용을 돕는 객체이고요. 네, PSO의 생성 시점 그리고 생성 방식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기능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PSO 캐시라고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PSO 캐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쉐이더 캐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쉐이더 캐시 방식은 아까 말한 OpenGL 쉐이더의 캐시랑 비슷한 형태라서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최신 그래픽스 API가 지원하는 네, PSO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PSO 캐시도 그렇고 쉐이더 캐시도 그렇고 니네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앱을 처음 실행하는 사람도 네, 런타임 히치 없이 플레이가 되도록 만들자. 네, 이게 목표죠.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일단 배포용 빌드에 PSO를 생성하기 때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세팅을 해두고 배포용 빌드가 처음 실행될 때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유저가 눈치채지 못하는 시점에 PSO를 컴파일해서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PSO 캐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동작하는데요. 먼저 테스트 빌드로 런타임에 당연히 게임을 플레이하면 PSO가 알아서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생성된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저희가 따로 만든 바이너리 형태의 PSO로 변환해서 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너리 PSO를 그런데 한번 플레이했을 때에 대한 저장만 놔두는 게 아니고 뭐 플레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 플레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들을 쌓아서 나중에 한 번에 짠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PSO를 머지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 메타데이터라는 걸로 변환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배포 빌드가 쿠킹될 때 이 파이프라인 메타데이터를 다시 원래 바이너리 PSO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PSO를 활용해서 실제 실행될 때 초기화 시점에 PSO가 생성되죠. 네, 그래서 생성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로우 레벨 캐시에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행복하게 PSO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조금 빌드별로 구분하자면 먼저 테스트 빌드부터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테스트 빌드가 쿠킹되는 시점에 지금 현재 콘텐츠에 존재하는 모든 머터리얼에 대해서 스테이블 쉐이더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네, 이게 scl.csv라는 파일로 뽑혀져서 나오고요. 그 안에는 뭐 클래스 네임, 뭐 쉐이더 타입 등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output-라는 정보도 들어있어요. PSO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hare material shader code라는 기능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stable shader 안에 그러니까 share material shader code는 어떤 기능이냐면 머터리얼 안에 예전에는 다 그 머터리얼의 코드, 쉐이더 코드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머터리얼, B라는 머터리얼에 A 머터리얼이 있으면 각각 다 자신의 쉐이더 코드를 각이 에셋 안에 인라인 시켜놨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A, B 외부에 다른 공간을 놔두고 라이브러리를 놔두고 거기다가 A라는 머터리얼이 만드는 쉐이더 코드, B라는 머터리얼이 만드는 쉐이더 코드를 이제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키 값으로 해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키 값이 아웃풋 해시 값이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A 머터리얼, B 머터리얼이 동일한 쉐이더 코드를 갖고 있으면 두 개가 그냥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쉐이더 코드에 대한 코드 때문에 발생하는 쓸데없이 메모리를 먹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쉐어 머터리얼 쉐이더 코드고요. 이제 PSO 캐시에서는 이거를 기능을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쉐이더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뭐 머티리얼이다라는 거랑 이 머티리얼이 어떤 이름의 머티리얼인지 뭐 이런 정보랑 그리고 쉐이더 타입이 있는데 언리얼 엔진은 머티리얼 하나에 쉐이더 하나만 생성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티리얼이 하나가 있더라도 걔를 어떤 다른 형태의 라이트 세팅과 사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쉐이더를 만들어냅니다. 네, 뭐 30개 이상일 거예요. 머티리얼 하나에. 특히 뭐 거기다가 스태틱 스위치까지 쓰셨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분석해 보시면 이거 네 그거는 어떤 조합을 사용했냐는 이 쉐이더 타입 정보를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베이스 패스에서 사용되는 픽셀 쉐이더고요. 그다음에 뭐 무브블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하고 네, CSM이 켜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라이트 캐시가 동작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트도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여기 다 박아 놓은 게 쉐이더 타입으로 이제 그걸 유추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다른 쉐이더 타입이 총 세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 머티리얼 쉐이더랑 그냥 메시 쉐이더랑 머티리얼 쉐이더랑 메시 머티리얼 쉐이더랑 글로벌 쉐이더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 타입 정보도 있고 뭐 피처 레벨도 있고 네, 지금 이게 픽셀 쉐이더인지 아닌지 정보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웃풋 해시 정보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서 모든 머티리얼에 대해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머티리얼에 대해서 다 뽑아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 쓰는 머티리얼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주목하셨으면 하는 게 이 쉐이더 타입. 모든 머티리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쉐이더를 하나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쉐이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실 안 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다이나믹 디렉셔널을 안 쓰다가 갑자기 바꾼다든지 뭐 이러시진 않잖아요. 네. 안 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스테이블 쉐이더이고요. 저희가 SCL CSV에 그 모든 종류의 쉐이더 타입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양이 방대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 빌드를 플레이하다가 생성된 PSO를 이제 바이너리 PSO로 저장해야 될 텐데요. 이거는 로우 레벨 캐시로 만들어진 파일을 바로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네, 플랫폼 독립적인 정보를 독립 정보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었냐면 이 파이프라인에 바인딩된 쉐이더들 정보랑 렌더 스테이트랑 뭐 뎁스 스텐실 정보랑 뭐
멀티 샘플링 정보 등등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것들은 유쉐이더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PSO 만든 거를 이제 그 파이프라인 메타데이터라는 걸로 변경을 할 건데요. 앞서 바이너리 PSO를 보시면 이 바인딩 된 쉐이더 같은 게 이게 쉐이더 정보만 들어있지 실제 쉐이더 코드나 뭐 쉐이더와 관련된 더 디테일한 정보는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쉐이더랑 바이너리 PSO랑 합쳐가지고 실제 이 파이프라인이 사용하는 모든 쉐이더에 대한 정보를 다 새겨놓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메타데이터는 스테이블 PC-CSV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쉐이더 슬롯이 있는데 이 0번부터 4번이 순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버텍스 쉐이더, 도메인, 헐, 뭐 지오메트리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매칭이 되는 애만 사용하도록 그 슬롯에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배포 빌드에서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조금 그 저희 매뉴얼에서 보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인데 저희가 배포 빌드를 쿠킹할 때 이 스테이블 PC-CSV가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름이 만약에 틀리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서 잘못 그러니까 제대로 생성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고 와 이상하게 히치가 발생한다 라고 주로 말씀하시는 포인트인데요. 이제 스테이블 PC CSV라는 걸 만들면 그 다음에 쿠킹 시에 자동으로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 툴이라는 게 동작을 하면서 stable.new 파이프라인 캐시라는 걸로 그러니까 바이너리 PSO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역변환을 다시 시켜주는 거예요. 네, 물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도 해주고요. 네, OpenG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쉐이더 스테이트에만 관심이 있지 렌더 스테이트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렌더 스테이트 관련 정보들은 날려버려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아래가 실제로 그 툴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로그인데요. 보시면은 스테이블 PC CSV를 읽어드린 다음에 뭐 OpenGL이다. 지금 타겟 쿠킹하는 플랫폼이 OpenGL이다라는 걸 알면 이것과 관련돼서 네,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448개였던 걸 총 91개로 줄인다든지 이런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stable.new pipeline cache를 만들어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포 빌드에서 이제 초기화 시점, 엔진이 초기화되는 프리이닛 시점에 뭐 물론 조절도 할 수 있어요. 프리이닛 시점에 미리 이 PSO를 컴파일해서 생성해두고 이제 PSO가 재활용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건 PSO 캐시의 프리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컴파일 과정을 보시면 일단 바이너리 PSO에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이니셜라이저라는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캐시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요청해요. 그리고 검색에 당연히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RHI한테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RHI에 의해서 알아서 각 그래픽스 API에 맞는 곳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수준 레벨의 로우 레벨의 캐시가 채워지는 겁니다. 뭐 그것도 간단히 로그를 보자면 예. 처음 배포 빌드가 실행될 때 발생하는 로그고요. 네, 얘를 읽어드려서 뭐 과거에 있던 불필요한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지우는 과정이 여기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91개의 태스크를 읽어서 프리컴파일 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OpenGL 기준이었거든요. OpenGL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바이너리 캐시를 채우는 과정이 발생하고요. 이제 프로그램 바이너리가 다 채워지면 네, 프리컴파일레이션이 끝났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엔 행복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각 드로우 콜마다, 렌더 패스 내 뭐 드로우 콜마다, 이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이니셜라이저라는 걸 생성을 해요. 네. 계속 얘를 사용하죠. 얘를 사용해서 검색을 시도하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네. 성공하면 RHI set graphics pipeline state라는 걸 호출해주면, 네. 그냥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동작하는 흐름인데요. 시작점, 여기서부터 보시면, 네. 지금, 쿠킹을 통해서 SCL-CSV, 그러니까 테스트 빌드에서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동작을 해서 녹화된 이 파이프라인 캐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SCL-CSV 앞에서 만든 거랑 합쳐가지고 스테이블 PC를 만들고요. 이 스테이블 PC를 가지고 다시 쿠킹을 하면 네, 배포 빌드에서 이제 제대로 동작이 되는 거죠. 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생 데이터를 정리하자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PSO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실 하고 계시는 모든 프로젝트에 맞진 않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자주 사용될 만한 케이스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통해서 네,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안드로이드에서 OpenGL ES 3.1을 사용하고 있고요. 흔히 쓰시는 방법이죠. 미니멀 APK와 DLC를 통해서 컨텐츠를 배포하는 형태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쉐어 머터리얼 쉐이더 코드는 켜져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일단 바이너리 PSO를 테스트 필드에서 저장하는 방법을 보시면 의외로 그 저희가 매뉴얼에서는 실행 커맨드 라인에 로그 PSO를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PSO 로깅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사실 아래 세 가지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콘솔 변수가 세팅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인데요. 이게 로그 PSO가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잘 저장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이상하게 다른 거랑 겹쳐서 상태가 꼬여있는지, 네, 세이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제가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강제로 키신 다음에 직접, 네, 세이브로 호출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PS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 시기를 좀 바꿀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엔진 내 프리이니 시점에 오픈 파이프라인 캐시라는 걸 호출을 통해서 쉐이더 캐시를 PSO 캐시를 엽니다. 네, 근데 이 과정 자체를 늦출 수 있는 게 늦출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일단 저희는 바이너리 PSO를 읽어서 이것들을 각각을 배치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컴파일을 진행하는데 이 배칭을 멈추는 함수가 있어요. 포즈 배칭과 리즌 배칭. 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PSO 캐시의 상태를 바꿔주시면, 네. 그 동안에는, 상태가 포즈인 동안에는 실제로 컴파일이 안 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PSO 생성하는 속도도 좀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하는 배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프리 컴파일 시에 저희가 게임 스레드 기준으로 타임 슬라이스에서 배치가 처리되도록 일단 되어 있어요. 한 프레임에 처리할 량이랑 배치량이랑 최대 할당 가능한 시간 정보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기본값은 패스트 모드일 때 한 프레임에 50PSO 그리고 최대 16ms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놓고 런타임에 적당한 수치로 알아서 조절이 돼요. 자기가. 그리고 백그라운드 모드일 때는 하나의 PSO를 할 수 있다. 이번 프레임에 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뭐, 얘는 하나니까 시간 제한 같은 건 따로 두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언제 사용하시면 좋냐면, 만약에 앞에 그 로딩 스크린 같은 걸 띄워놓고, 뒷단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패스트 모드 같은 걸 쓰시면 당연히 좋겠죠. 네, 충분히 빨리, 네, 컴파일을 시키는 게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뭐, 게임 플레이 중에 PSO가 빨리 컴파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네, 백그라운드 모드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기본은 패스트 모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DLC랑 함께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을 문제인데요. 일단 DLC와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가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상성이 되게 안 좋아져요. 특히 DLC를 만드실 때 컨텐츠 폴더 안에 있는 뭐 특정 맵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 하셔가지고 이제 뭐 추가하도록 만드실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플러그인 폴더 안에 콘텐츠 안에 넣으신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콘텐츠 안에 아마 넣으셔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와 함께 쓰시면 콘텐츠의 위치를 제대로 못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세이브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 라는 함수에 그 위치를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DLC용 컨텐츠 디렉토리가 아니라 베이스 디렉토리, 그러니까 DLC용 베이스 디렉토리에서 가져오시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런타임에 크래시가 아마 발생이 할 텐데요. 보통 그 DLC를 통해서 컨텐츠를 배포한 다음에 팩을 만들어내서 마운트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팩 마운트에 DLC인지 컨텐츠에 접근하려고 하면 뭐 머티리얼 같은 걸 읽어들려고 할때이 머티리얼 안에는 해시 값이 박혀 있는데 실제 쉐이더 라이브러리 안에는 해시 값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DLC 안에 존재하는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 U-byte 쉐이더 코드라는 그 파일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 파일을 열어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팩 마운트 하자마자 그 플러그인 안에 있는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를 열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큰 문제들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 발생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가 언리얼 엔진이 기본적으로는 엔진 프리인 시점에 프로젝트 이름에 따라서 글로벌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랑 게임에 대한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플러그인에 대해서도 한번 또 검색을 합니다. 근데 프리인 시점에 있는 플러그인에 대해서만 당연히 읽어드리다 보니 DLC는 빠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도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 기준으로 읽어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도 읽어드린 다음에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와 동일한 GUID를 사용한 프로그램 바이너리 캐시를 생성해서 로드하거나 합니다. 생성하거나 로드하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앞서 말한 그 크래시를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아래처럼 동작을 했을 텐데요. 먼저 엔진이 처음 열려서 APK로 엔진을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APK 안에 있는 쉐이드 코드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리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PSO 캐시도 다행히 열어서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미니멀 APK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PSO 캐시가 다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DLC에 필요한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팩을 마운트해요. 마운트한 다음에 이 크래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DLC 내에 있는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를 다시 또 열어요. 그럼 그 다음에 PSO 캐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를 열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현재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현재 4.2 기준으로 저희가 쉐이드 코드 라이브러리는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플러그인 100개의 컨텐츠들이 다 있으면 100개의 쉐이드 코드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는 무슨 짓을 하시든 하나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쉐이더 코드 라이브러리와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를 1대1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 자체는 굉장히 크게, 아주 굉장히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서 배포를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유 파이프라인 캐시에 이제 DLC를 포함한 모든 컨텐츠가 들어가도록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엔진이 켜지고 혹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어떤 다른 레벨이 있다면 거기서 최대한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PSO에 대한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실제 플레이 될 때는 문제가 없도록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다 만들어봤자 LRU 캐시로 결국 메모리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LRU 캐시를 안 쓰시면 크래시가 나니까 사실 네, 선택지는 없죠. 네. 저희가 이거는 이 방식은 사실 포트나이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네,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포트나이트에서는 사실 IPA 자체는 166메가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DLC는 4기가나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냐면 게임을 처음 열면 스플래시 스크린 뜬 다음에 바로 이 여기 화면에 있는 네,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DLC를 다운로드 받고 인스톨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DLC에 대한 모든 쉐이더들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게임을 키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런타임에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들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캐시가 생성된 다음에 여기서 안드로이드는 조금 그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앱을 껐다가 키기도 해요. 그거는 PSO 캐시를 만들면서 쉐이더 멤버를 너무 많이 잡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게임 자체를 그 AOS가 지원하는 API로 재부팅 시켜가지고 쉐이더 메모리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게임을 시작시키는 네, 그런 형태로도 동작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를 참고하셔서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